안녕하십니까, 유진님 여러분. 오늘은 영천시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천시의 스토리를 만들어 공모하시면 됩니다. 영관이와 영천 한의학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. 영천 한의마을에서 한의학축제가 벌어집니다. 영천에서 제17회 영천 한약축제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영천 한의마을에서 열립니다. 영천에 없는 한약재는 대한민국에도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나라 한약재 유통량의 30%가 거래되고 있습니다. 영천 한의마을의 상징 조형물이 반겨주는 한의마을에 가시면 뒤로는 정자가 보이고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. 한의마을에 허준 선생님과 캐릭터가 보입니다. 영천을 관광하시면서 더 많은 영천을 알아보셔도 됩니다. 영천 마을에 캐릭터가 보입니다. 큰 기와집이라는 약선 음식점도 보았습니다. 장독대가 인상적입니다. 한옥 카페인 공간도 보입니다. 한방진흥특구인 영천에서 우수한, 다양하고 우수한 한방 웰빙 제품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. 영천 과일 축제도 열려서 영천 과일을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. 영천 한약 축제의 캐릭터가 보입니다. 여러분들도 영천 한약 축제에 같이 참여해 보십시오. 한의학 태동에 대한 기념관도 보았습니다. 한옥 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기념관의 모습입니다. 한옥의 고즈넉한 선이 잘 보입니다. 한의 마을을 거닐면서 영천 한의 축제가 열려질 공간들을 잘 구경하였습니다. 여러분도 한의 축제를 잘 기억해서 같이 참여해 보십시오. 한의 마을에 한의원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.